지금 비주얼만 보면은 사회 부정자처럼 보이겠는데, 와 근데 어떻게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머리 이렇게 길었어요? 많이 방치되어 있긴 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2, 3개월 동안 안 자른 머리인데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컨셉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킹스톤 매니저 디자이너 제이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비포 애프터 컨텐츠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렇게 모델분을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모델분을 보시면은 지금 비주얼만 보면은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이겠는데 놀랍게도 저희 직원분이시고요. 아 물론 뭐 일할 때는 이렇게 다니시진 않지만 오늘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 오늘은 꼭 퇴근할 때 꼭 이분을 잡아서 머리를 꼭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급하게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아, 네 우선은 오늘 이렇게 지저분한 머리 기장에서 어떻게 멋있게 바꿀 것인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커트를 들어갈 건데 우선은 모델분 머리 기장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이 기장감을 살리면서 멋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지금 현재 머리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절대 돌아다닐 수는 없겠죠. 앞에 안 보이니까 평소에는 아마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니셨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근데 지금 가르마를 타도 눈을 가리는 정도의 기장이죠. 이런 옆머리 지저분하게 많이 자란 이 옆머리나 뒷머리 많이 방치되어 있긴 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2, 3개월 동안 안 자른 머리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지저분하다 조금 더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거지 같다 네 거지 같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분은 저희 직원분이시잖아요. 저희 킹스톤 직원이 거지 같아 보일 수는 없겠죠?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저희 컨셉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와 근데 어떻게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아 그게 원래 만약에 스태프분들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순번이 밀리기도 했고 근데 워낙 바쁘셔서 조금 못 자르다 보니까 관계를 기르게 됐거든요. 근데 여름인데 어떻게 버텼어요? 매장 안에 시원하니까요. 아, 너무 무슨 경박스러웠다. 자를게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컷이기 때문에 진짜 오래 안 걸릴 거고 금방 자를게요. 지금 이게 몇 밀이에요? 23mm. 3mm면 나름 그래도 길게 잘라내는 건데 길게 자른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수수 나오죠, 우수수. 머리 이렇게 기르네요. 모델분도 뭔가 머리를 기르면서 목표 같은 게 있었어요. 한 예수머리까지도 생각해보신 기르면서 아 그냥 좀 더 길러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관리가 힘들어서 기르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서 머리를 길러보고 싶으신 분한테 한마디 하시면 코로나일 때 기르십시오. 밖에 많이 안 나갈 때 사람이 밖에 많이 안 나갈 때 불나루가 갑자기로 근데 진짜 제가 작년에도 머리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 정도로 길진 않으셨거든요. 지금 모습에서 크게 예상이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피감 자체가 그대로 지금 살아있어서 이렇다 할 변화가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죄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스타일링 끝나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네, 지금 커트는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많이 뜨는 이 옆머리 부분 좀 타이트하게 붙이고 스타일링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뭔가 느낌 나오지 않나요? 네,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네, 이렇게 이제 커트랑 다운 펌까지 마치고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오, 비포 상태죠? 비포 상태에서 샴푸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뭐 손짓 몇 번으로 바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옆에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은 정말 이만큼이나 튀어나와 있던 머리들을 가볍고 슬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뾰족하고, 남자다운 날카롭게 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슬림하게 뒷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넥라인도 시원하게 빠져보이게끔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 상태에서 두 가지 정도 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머리 감고 나오셔서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뒤로 머리를 넘겨주셨다가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비율의 가르마를 나눈 상태에서 앞쪽으로 가져오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르마 느낌이 나오고, 좀 매트한 리프 스타일링을 포마드를 이용해서 할 건데, 제품이 가장 많이 발려있는 상태로 옆머리 부분이랑 뒷머리 부분 먼저 제품을 바른 후에 제 앞머리를 만집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요. 보통 리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부드럽고 티감이 약간 있는 그 스타일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톡하고 좀 슬림하고 그런 느낌으로 포마드를 이용해서 리프 스타일링을 해봤고, 질린다 싶으실 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 넘겨버리는 슬립백이라는 스타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스타일에서 바로 일단은 머리 전체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들어서 안쪽까지도 같이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못하면은 되게 촌스러운 그냥 일반적인 올백 머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빠졌을 때 보여지는 질감들, 이 정도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꾸겨주시면서 멋있는 좀 슬립백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앞머리가 다 넘겨있어 좀 심심하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한두 가닥 잡아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몇 가닥만 떨어뜨렸는데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커트를 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변화된 모습 있으세요? 아, 이제 옆머리가 되게 많이 지저분하고 전체적으로 좀 번지 같은 느낌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손 안 대고도 그냥 하시면서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도 할 수 있고 남자답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확실히 색깔이 있어지니까 막 멋있는 느낌도 있는데 개성이 확실히 살아보여서 저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머리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완성된 모습에서 이런 스타일이 이런 티셔츠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헤어스타일에 어울리는 옷까지 같이 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